오늘의 요리! 봄동 된장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봄동은 밑동을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엇을 썰어줍니다. 된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치 액젓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쌀뜨물, 다시마, 국멸치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야 맑은 국물을 낼 수 있어요. 끓는 물에 소금과 봄동을 넣어 2분 정도 데치고 찬물에 담근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끓인 육수에 양념과 데친 봄동을 넣어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어묵, 손질한 채소를 넣어 한 소끔 더 끓인 뒤 불을 끄고 꿀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꿀을 넣어줘야 구수함은 살고 쿰쿰한 향은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봄동 된장국이 완성됩니다.